오늘의 요리 코다리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선 코다리의 지느러미, 아가미, 불순물을 제거하고 찬물에 헹궈주세요. 이렇게 코다리는 손질할 때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해줘야 비린내가 없어져요. 무는 나박 썰어줍니다. 냄비에 물, 다시마, 무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. 다시마를 건져내고 코다리, 대가리 뗀 콩나물, 어슷선 청양고추, 편선 생강과 마늘을 넣어 5분 정도 끓여줍니다. 어슷선 대파, 맑은 액젓,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고 숟갓을 올리면 코다리탕이 완성됩니다.